야, 물난리 속에서도요, 꿋꿋하게 버텨있는 고추들. 자, 드디어 세 번째 따는 날입니다. 아, 자기야, 고추 진짜 많이 달리지 않았냐? 여기가 제일 많이 달린 것 같아. 여기 한번 쉬어볼까? 일로 와봐. 뭘 쉬었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야, 고추를 하나에서 딸 게 한 4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와, 많이 걷네. 두 번째 따는 거라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기가 봐. 안녕하세요. 솔린 농어입니다. 자, 드디어 고추를 세 번째 따는 날입니다. 아, 고추를 벌써 세 번째 따야 되는데, 물난리를 치는 바람에, 자, 한 일주일 전쯤에 고추를 땄어야 되는데, 따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물도 못 주고, 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솔린 농원 비닐하우스 텃밭이고요. 비닐하우스 길이가 한 80m 되는데요. 한 40% 정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자, 맨 아래쪽은 경사가 지는 하우스거든요. 한 1m 이상 잠겼는데, 밑에 쪽에는 물난리, 위에 쪽에는 뭐? 가뭄 탔어. 가뭄을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위에 쪽에는요,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 주변에서 물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고추는요, 고추밭에 봐봐. 아, 진짜. 물을 언제 주는지도 몰라. 야, 자기가 먼지 날리고, 이거 봐. 아, 북대기 날리는 거 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니까 안 자라지? 자, 딱 고추를 보시면은, 이쪽에는 고추가 크죠? 여기는 삽목한 고추. 여기는, 씨앗으로 파종한 실생 모종이고요. 자, 여기는 오늘, 봐봐. 달린 게 약간 현차는데, 세 번째 따는 날이고, 여기는 처음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자, 처음 고추도, 아니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몇 개 땄어. 두 번째 따는 날에 몇 개 땄어. 야, 진짜, 어떻게 같은 하우스 안에서 밑에 쪽에는 물난리, 위에는 가뭄 피해. 환장해봤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걱정이 끈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끝나. 야, 자식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식이 두 명인데, 하나는 우산장사, 하나는 양산장사. 해나 때는 우산장사가 딸이, 자식이 걱정돼. 또 해가 쨍쨍 날 때, 아주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양산장사가 또, 아직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 자, 일단 세 번째 따는 날이고요. 자, 올해 목표가 고추를 3m 이상 끼워서, 건고추를 기준 한 근 이상을 따는 게 최소, 소소하게 잡은 목표였습니다. 자, 근데 진짜 자기가 일주일을 까먹었어. 왜? 왜 까먹었냐고? 아니, 일주일 전에 고추를 땄어야지 얘네들이 쑥자랄 텐데, 어? 그 대신 고추가 다 익었잖아, 위까지. 저렇게 위까지. 일주일 전에 따졌으면 그만큼 더 많이 자랐지. 내가 봤을 땐 5에서 한 10cm 이상은. 지금 따져도 훅 자라. 자, 그지? 자라겠지? 자, 일단요, 저희 수해복구가 완전히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배수가 막힌 걸 갖다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좋은 방법을 찾고 또 이제 시에서도 나와갖고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아마 곧 뭐라고 해야 되죠? 해결되겠지. 해결책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소편에게 영상을 찍고 작물도 키우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요.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꽃이 보면은요, 진짜 꽃이가 많이 달렸어요. 왜 여기만 제가 이렇게 후딱 따놓고 사나? 여기 많이 달렸대야. 여기는 내가 왜 이렇게 보여드린 거냐면은, 이파리들을 가리면 많이 안 달려 보이잖아. 그래서, 화면상으로 잘 보이게 이파리들을, 많이 따가지고, 꽃이가, 야, 여기는 진짜 여기만 그냥. 장난 아니지. 자기야, 어디를 따볼까? 아까 거기가 더, 한나무에 더 많이 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나무에서 몇 개 따나 한번 보자. 여기가 더,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자, 여기서. 더긴 개끼냐. 이쪽이 많다. 이쪽이 많지. 한나무에서. 여기가 더 많어. 그럼 거기 따? 이파리도 가렸잖아. 아무거나 따. 야, 이건 진짜 40개 넘어가면 대박 아니야? 원래 10몇 개, 20개만 따면 많이 따는 건데, 그지? 그런겨? 그럼. 하나, 둘, 다섯까지 찍어야 돼. 셋. 아이고, 사람 잡네, 날씨. 다섯. 아유. 여섯. 더 죽겠네. 일곱, 여덟. 숨을 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날씨는 박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열세. 힘이 걸지 마. 열네. 열다섯. 16. 가만히 있으면 더 더워. 싸워야지. 17. 아. 18. 19. 20. 원래 고추 딱 딸 때 20개 따면, 야, 한 나무에서 20개 따면 많이 딴다 그러는 거요. 근데 지금 20개 땄어. 21. 22. 23. 24. 아주 그냥 고추 나무에서 말른다, 말러. 25. 자, 자기야, 25개 땄는데, 이만큼까지 더 나올 것 같아? 어? 40개. 한번 따보자, 26. 아니, 50개. 27. 50개 되겠네. 29. 34. 자기야, 얼마나 홀가분할까, 이거? 그치. 자식 새끼들 시집보내는 기분일까? 46. 위에도 아니야. 있다, 위에도. 저 위에 있지 않았어? 어지간하면 딱. 그냥. 47. 48. 야, 자기야, 얼마나 홀가분했까? 하나 또 있어. 아, 요거 덜 익었어. 47개. 그래? 47개. 야,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게 몇 개요?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야, 60개 이상은 달린 것 같아. 야, 이렇게 한 나무에서 많이 땄습니다, 자기야. 응? 응? 오늘은 진짜 되게 많을 것 같지 않냐? 응. 야, 그리고요, 뒤로 돌아. 많아야지. 그동안 장난질했던 게. 어. 자, 여기는요, 여기 두 번째 딴 거고, 여기는 세 번째. 올해가 세 번째 따는 건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고추가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야, 몇 분지까지 달렸나 한번 세볼까? 이게 보통 이렇게 있고 달리는 거지. 원래. 1분지. 아이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분지까지 달렸고, 16, 17, 18분지까지 벌어졌습니다. 18, 19분지까지. 야, 어지러워. 야, 날씨가 오늘 되게 덥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세고. 자, 일단요, 고추를 다 따서, 과연 오늘은 냄새. 몇 근이나 땄는지 몇 킬로나 땄는지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아우, 자기야, 말 조금 했다고 여기 젖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니? 젖어 들어갔어. 나 촉촉한 남자야. 느끼한 남자. 자, 일단 고추를 열심히 따가지고 또 집사람하고 모아서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양을. 자, 지금요, 고추를 다 땄는데 진짜 닭이 전에 닭이 치킨 되기 전에 털 다 뽑힌. 아, 모습 같아, 그치, 여보? 표현 참. 뭐라고? 아니요. 자, 이렇게 고추를 다 땄고요. 자, 요쪽에. 자, 여기 한 줄. 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자, 그리고 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오늘 세 번 따는 거라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따는 거라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기가 봐봐. 쫙 비춰준 거 봐봐. 야, 고추 너무... 진짜 많이 따지 않았어? 시뻘개네. 자, 와, 여기서는 제가 되게 많이 나왔나봐. 이게 뭐, 야, 아주, 아우. 자, 이렇게 많이 땄고요. 아, 자, 지금요, 한 열흘 이상, 열흘이 뭐예요? 자기가 여기 물 언제 준지 생각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요. 나 원래 저는. 그게 부실부실해가지고, 고추 딸 시기도 늦어가지고, 고추도 마르고, 나중에 이파리도 늘어지고, 수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고추를 다 딴 김에, 뭐지? 관수도 해주고, 아, 관수가 뭐예요? 그냥 좋을 때 갖다 주자. 그냥 비료 뭐라고 타가지고, 한번 충분히, 한번 주면은 또 얘네들이 또 급성장할 겁니다. 자, 지금은 한 요만하지만, 이제 8월달 되면 거의 여기, 8월 말 되면 거의 저기 가까이 갈 것 같죠, 뭐. 자, 고추를, 제가 볼 때는 지금 7월 저기니까 8월, 9월. 9월 초중순에 이제 터널이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추가 거의 이제 많이 따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또 고추가 미친 듯이 달려요. 자, 인생은 뭐다? 인생은 말년이다. 자, 고추 인생도 말년입니다. 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치게 달리고, 터널이 되면서 미치게 달리고요. 또, 더워서 말이 안 나오나 봐요. 땀난 거 보여?
그 손 풀트지 마라. 엄청 매워. 여기 봐. 꽃이 지금 따뜻히 여기가 이렇게 그냥 다 젖었어요. 아. 자. 고추 터널이 되면서 고추가 미치게 달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새빨간 걸 갖다가 자기야 올해는 그나마 잘 될 것 같아. 자 그치 여보? 아 일주일만 빨리 신경 써줬어도 아 더 많이 크는 건데 일단 얼마나 땄는지 또 모아봐야지 여보. 자 오늘이 고추를 딴 지 세 번째고요. 자 여기 하나 둘 세 박스 따고 여기 이만큼 또 땄습니다. 야 오늘이 제일 많이 땄죠. 자 지금까지 아 두 번 딴 거는요 요걸로 두 개, 네 개 그래갖고요 한 여섯 개 정도를 땄습니다. 두 번째 딸 때까지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게를 안 쟀었는데 자 요걸 갖다가 0점을 잡아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 그냥 대충 이만큼이라고 해줘 여보. 이게 여섯 개 그만큼 정도 했어. 곱하기 6. 자 그러면은 저건 넘치네. 2.8 곱하기 6 2.8 곱하기 6은 16. 지금까지 16.8kg 땄었고 물고추 16.8kg 2회차까지. 자 오늘은 또 몇 킬로를 땄나 한번 보자. 됐어? 됐어. 오! 뭐 길어요? 11? 정확하게. 11. 11. 오우, 얘 무겁다. 눌렀어, 내가. 힘이 안 되네. 눌렀는데. 어떤 거? 넘쳐가. 11. 얘는 눌렀나 봐, 자기가. 눌렀어, 하나. 바람만 통해서 왜 눌러? 아, 그래요? 옮기면 되지. 11을. 아. 22. 참. 야, 오늘 되게 많이 땄네? 몇이요? 11이 안 돼. 11. 오. 33. 아. 몇이야? 대충 하지 그래요. 3.4. 3.4kg. 뭘 정확히 봤어. 16.8 더하기 11kg 더하기 12kg 더하기 12kg는 더하기 3.4kg는 53.2kg. 자 지금까지 53.2kg를 땄고요. 아, 또, 이거저거 또 계산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아, 다음, 네 번째 딸 때, 그때 해가지고요. 고추가 대충 얼마나 나왔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 자기야, 고추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고추가 새빨간데 그냥 아무것도 없네. 좋아. 아. 좋지 뭘. 물하고 영양제 듬뿍 줘가지고 쑥쑥 한번 키워보자, 이거. 화이팅! 자, 쑥쑥 잘할 것 같지? 아, 그냥 속,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아. 아우, 땀냄새. 아. 끄라고? 내 정신이 아니오, 지금.